오늘은 3분 느바 소식 고고!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2020년에 거의 은퇴할 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역대 최고 연봉을 받고 MVP를 수상한 이후 계속해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러셀 웨스트브룩은 케빈 듀란트와의 관계에 대해 둘 사이의 비프는 전혀 없는 상태이며 단지 듀란트를 존중할 뿐이라고 말했군요. 조엘 엠비드는 사람들이 MVP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라 생각한다고 합니다. MVP는 선수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도 덧붙였네요. 이번 오프시즌 댈러스 구단의 최우선 과제는 카이리 어빙과의 재계약이며 댈러스와 재계약할 경우 최대 5년 272밀리언 달러로 계약이 가능하며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최대 4년 202밀리언 달러로 맥스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댈러스는 이번 오프시즌 디안드레 에이튼을 주시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폴 조지가 현재 슛 연습은 진행 중이지만 플레이오프 1라운드 복귀는 어렵다고 하는군요.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유니폼은 르브론 제임스와 레이커스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르브론은 현재까지 총 23개의 다른 팀을 플레이오프에서 상대했으며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하네요. 벤 시몬스가 중국의 한 도시에 농구 코트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레리 낸스 주니어는 자이언 윌리엄슨의 재활 치료에 대해 팀원들이 매 순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네요. 애틀랜타 구단 관계자들은 트레이 영이 팀을 위해 기꺼이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하며 영의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줄리어스 랜들이 훈련에 참가는 하고 있지만 아직 접촉이 있는 훈련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골스 구단은 세크라멘토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부터 앤드루 위긴스를 출전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연습 경기와 훈련 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드레이먼드 그린은 NBA에서 15년을 플레이하는 것이 목표이며 레이커스가 1라운드에서 멤피스를 누르고 2라운드에서 골스와 맞붙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케빈 러브는 NBA에서 20년 플레이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크리스 핀치 감독은 루디 고베어에 대한 징계는 합의된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말 머레이는 ACL 부상을 당한 지 2주년이 된 것에 대해 그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말했으며 현재 그의 엄지손가락이 조금 불편한 상태라고 하네요. 폴 피어스는 자신이 상대해본 선수 중 리처드 제퍼슨이 가장 고평가된 선수였다고 언급했으며 카멜로 앤서니가 가장 저평가된 선수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앤서니를 막을 바엔 차라리 르브론 제임스, 코비 브라이언트, 트레이시 맥그레이디를 막는 게 낫겠다고 말했네요. 고란 드라기치는 이번 월드컵에 참가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작 오코로가 현재 일부 훈련은 참가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유타 GM 저스틴 제닉은 이번 오프시즌 유타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 언급했으며 데니 에인지도 더 많은 픽들과 돈을 쓰게 될 것이라 말했네요. 그리고 유타 구단은 켈리 올리닉의 팀 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느바 소식 끝!